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중국 소비주 필라홀딩스와 신세계 인터내셔널 두 종목을 가져오셨는데 먼저 필라홀딩스부터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저 알아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왜 이렇게 소외를 당하고 왜 이럴까 도대체. 그렇죠? 일단 잘 나가는 것부터 볼게요. 지금 FNF는 엄청난 지금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가가 100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100만 원 목표 주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FNF가 상장이 되고 나서 지금 36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97만 6천 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월 만에 지금 달성이 되었습니다. 네. 결국은 FNF가 이 분할되기 바로 직전에 급등을 했었는데 그때 결국 그냥 가져갔던 것이 그러니까 그걸 가져간 사람들은 FNF 홀딩스가 많이 빠져서 희석이 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 FNF가 그냥 상장이 따로 되고 나서 그때 샀어도 50만 원짜리가 지금 두 배가 됐어요. 네. 그때 50만 원에 샀어도. 그래서 지금 역시 이거는 항상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이번에도 똑같았죠. 거의 이런 식입니다. 분할을 하게 되면 보통 사업회사로 쏠려요. 그러니까 지금 FNF 홀딩스는 4만 원대에서 지금 거의 변함이 없잖아요. 지금 4만 원대에서 6월 달부터 계속 그냥 그 가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FNF 홀딩스는 사실 이제 홀딩스이기 때문에 지주회사로서 어떤 투자의 판단을 내리고 이런 회사여서 아무래도 알맹이는 FNF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왜 FNF 똑같은데 홀딩스는 안 가요? 그러면 사업회사에 힘을 더 실어주는 그런 그 흐름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업회사 선택하는 게 맞아요. 네. 기본적으로 맞고. 그리고 지금 그 다른 것도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 편의점 CU 있죠. CU 편의점 그 생각이 안 나네. CU 편의점 그것도, BGF죠. BGF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분할됐을 때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사실상 사업회사를 선택해야지 맞아요. BGF도 보시면은 BGF 리테일과 BGF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두 개 다 FNF처럼 가진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BGF가 지주회사가 되고, BGF 리테일이 사업회사니까, 예. 아무래도 분할되었을 때는 사업회사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FNF는 결국 그래서 사업회사의 힘을 실어줘서 사업회사 주가는 거기서 두 배를 간 반면 그 FNF 홀딩스 지주회사는 거의 변화가 없다. 그냥 제자리에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0만 원이 눈앞에 있는데 지금 MLB랑 디스커버리가 눈부실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FNF는 거의 홀로 지금 중국 사업이 얘네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런 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쌓아왔던 업력이랑 그동안 그 의류업계에서 다져왔던 그런 노하우들을 이런 데서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네이처 홀딩스 이런 회사도 지금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유사한 그 구조를 갖고 있어서 리틀 FNF라고 불리우는데 더 네이처 홀딩스도 지금 홍콩 쪽에서 그 디즈니샵 그 속에 입점하면서 잘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지금 디즈니 플러스 개국했는데 거의 보시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들어있잖아요. 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디즈니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덕도 보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FNF랑 더 네이처 홀딩스 같이 이렇게 겨울 의류를 하나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저기 그 스포츠 쪽을 하나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사업이나 이런 쪽이 잘 풀려서 오프라인 점포를 확장을 잘하는 기업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그리고 SJ그룹도 보죠. SJ그룹도 지금 빠지긴 했으나 2021년 초반에 벌어놓은 게 많아서 벌어놓은 게 많아가지고 SJ그룹은 빠졌어도 지금 그 2020년도 고점 위에서 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매수 기회가 왔죠. SJ그룹도 지금 칸골 그다음에 헬렌 카민스키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칸골도 마찬가지로 해외 진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살아있어서 SJ그룹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의류주를 쭉 다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우리나라 국내에서 강한 한섬이죠. 한섬은 지금 한섬도 탄탄해요. 한섬은 원래 뭐 이렇게 파격적으로 막 올라가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한섬은 네. 막 그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 그 한섬이 갖고 있는 의류의 그 라인업조차 그렇잖아요. 한섬이 파는 것들이 캐시미어 의류라던가 아니면 브랜드는 타임 마인 시스템 이런 비싼 거기 때문에 잘 안 타요, 경기를. 경기를 잘 타지 않는 아이템이에요, 이거는. 무슨 싸구려 니트를 만든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한섬은 아무리 어려워도 한섬의 타임 마인 시스템 그 캐시미어 코트 180, 200만 원짜리를 사는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샤넬 에르메스가 줄어들지 않잖아요. 불황 때. 그거랑 비슷한 거고 한섬은 한섬닷컴이라는 온라인 그 쇼핑몰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나쁘지가 않아요. 뭐 FNF 같은 거를 자꾸 그 1등을 비교하면은 다들 아쉽겠지만 의류업계 중에서 한섬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코엘 패션이라는 이런 종목도 있죠. 코엘 패션도 봐봐요. 주가가 엄청 좋잖아요, 지금. 계속 계단식으로 상승해가지고 지금 신고가 흐름이에요. 코엘 패션이. 이거는 이제 네. 속옷 만드는 업체잖아요. 푸마라던가 뭐 케빈 클라인, 그렇죠? 아니면 알마니. 근데 이런 게 향수 쪽, 케빈 클라인 알마니 향수 쪽이 아니라 케빈 클라인 알마니 푸마 이쪽 속옷 쪽이에요. 코엘 패션. 네. 속옷. 뭐 겨울철이라 속옷을 더 입기도 할 것이고 따뜻하게 입기도 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 속옷을 많이 사 입기도 했었겠죠. 근데 이제 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가 와도, 왔는데도 지금 주가 흐름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코엘 패션도. 좋죠? 지금 좋은 것부터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차이가 많이 심하게 나나 해서. 그리고 또 LF를 한번 볼까요? LF? 예전에 LG 패션이었죠. 이름이 바뀌었는데, LF는 사실 그 종합적으로 어린이 의류부터 남성, 여성, 그쵸? 그리고 다 하는데 스포츠 의류까지. 4대 의류를 다 하는데 그거 치고는 사실 LG 패션이 사명 변경하고 힘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빠진 거는 얘는 이미 2018년도에 빠진 거죠. 이미 2018년도에 붕괴되어서 지금 밑바닥에 있는 거고 네. 2021년도 들어서는 크게 빠진 것보다는 2020년도 바닥을 찍고 오르고 있는 추세예요. LF도. 뭐 옛날에 과거의 영광을 그 재조명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네, 이 정도 있죠. 우리나라의 의류 업계가 또 있나요? 지금 여기서 이제 완성 의류 업체만 말씀드렸고 OEM, ODM이나 이런 것들은 말씀 안 드렸어요. 영업무역 한세실업 뭐 많이 했죠. 예. 파슨 코퍼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요 정도인데 오늘 두 종목은 물론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화장품주로 분류가 되지만 의류 업체죠, 원래. 자, 휠라홀딩스 볼까요? 휠라홀딩스는 이번 연도 신저가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그 휠라홀딩스 주주분들이 너무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도대체 왜 이럴까? 일단 아쿠시네트를 볼게요. 네. 아쿠시네트. 아쿠시네트가 안 나오네. 아쿠시네트가 이게 아닌가? 아쿠시네트. 지금 아쿠시네트 얘기를 왜 하냐면 미국 골프용품에서 아쿠시네트 지분의 과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쿠시네트가 잘 나가면은 얘네가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희한한 건 아쿠시네트가 잘 나가는데 얘는 주가가 흐름이 그 없어요. 아쿠시네트가 지금 제가 티커가 생각이 안 나서 제 거에서는 쳐지는데 아쿠시네트가 지금 그 신고가예요. 하여튼. 지금 찾아보세요. 신고가인데 예. 문제는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ACU로 시작하죠. 한번 쳐볼게요. ACU 못 찾겠네요. 네, 신고가로 아쿠시네트. 생각을 하시고요. 네, 신고가예요. 네, 네. 네, 제가 치는 티커랑 지금 달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신고가인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안타스포츠가 있습니다. 안타스포츠. 네, 중국 업체죠? 이건 뜨네요. 지금 홍콩에 02020이에요. 02020인데 네. 안타스포츠도 지금 8월 달부터 내려와서 그런데 밑바닥에서 지금 올라온 게 엄청나게 올라왔잖아요. 지금 3단계 상승을 했어요. 3단계 상승해서 거의 200달러를 갔다가 찍고 130달러 내려온 건데 네. 이건 뭐냐면 이제 그 휠라홀딩스는 풀 프로스펙트라고 지금 안타스포츠랑 합작한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거기서 휠라홀딩스의 그 휠라 그 제품들 만들 때
자문 수수료라는 방식으로 수취를 하고 있어요. 예. 이게 보통주 15%를 60억 원에 취득했기 때문에 안타스포츠랑 합작한 풀프로스펙트 이 회사를 지분표 평가 이익으로 15%만큼 지분표 평가 이익을 받는데 거기 플러스 알파로 제품을 만들 때마다 자문 수수료까지 수취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안타스포츠가 잘 되면 얘네가 하는 합작 회사가 잘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럼 중국하고 미국이 둘 다 지금 좋은데 안타스포츠 잘 나가죠. 그리고 지금 미국 골프 용품에서 아쿠시네트 지분 과반 보유하고 있는데 아쿠시네트는 역사상 신고가를 갔어요. 네. 예. 근데 휠라홀딩스는 지금 꼴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휠라홀딩스는 지금 꼴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죠. 거기다가 휠라홀딩스가 아쿠시네트를 그 갖고 있으니까 골프 관련주거든요. 근데 그런 그걸로도 버퍼를 못 받고 있어요. 이 아쿠시네트가 타이틀리스트 가지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타이틀리스트 풋조이 뭐 이런 골프 용품 회사이기 때문에 골프에 관련된 회사예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럼 골프주로도 엮일 수가 있는데 골프존은 신고가예요 지금. 골프존이 신고가고 아까 크리스 FNC라는 크리스 FNC도 신고가예요. 골프북 만든 회사가. 근데 유달리 휠라홀딩스만 이렇게 소외를 받고 있단 말이죠. 유달리. 네, 주주분들 답답하시겠네요. 그러면 이게 네. 중국의 그 아무래도 중국의 영향 때문일 수가 있어요. 지금 중국의 영향 때문일 수가 있는데 그걸 감안해도 역사상 신저가를 갔다는 거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계속 제가 모든 의류 업체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의류 업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리오프닝 수혜주예요. 의류는 자체가 리오프닝 수혜주에다가 여기에는 지금 그것까지 있잖아요. 골프 용품 회사를 갖고 있는다는 그 장점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스포츠 의류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스포츠 회사는 안 가느냐. 나이키는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아, 왜 우리 휠라홀딩스만 이러냐고 도대체 지금 정말 미칠 지경이신데 제가 보기에 이게 지금 과도합니다. 사람이 네. 과도해요. 그래서 휠라홀딩스처럼 이렇게 지금 과도하게 빠진 이런 것들도 줍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실적이 나쁘냐? 실적이 최고치잖아요. 그래서 의아하단 말이죠. 매출액이 지금 보니까 이 휠라홀딩스의 등치가 의류업종에서 지금 저기 두 번째입니다. FNF 다음입니다. 네. 시가총액 자체도. 그리고 실적도 그래요. 지금 억, 10억, 100억, 1000억 지금 조단입니다. 3조 6천억이 나오고 매출액이 2018년도에 2조 9천억이었고 그다음 3조 4천억, 3조 1천억 지금 최고치 매출이잖아요. 매출 최고치 나왔고 영업이익은 그 2019년하고 매출액이 비슷한 수치인데 영업이익은 훨씬 많이 나왔어요. 네. 2019년에 4,700억 나왔는데 지금 5,400억이 찍혀 있는데 자, 실적이 최고치고 영업이익률도 최고치고 그렇죠? PER은 10배가 안 되고. 그럼 주가가 안 갈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제 생각에는 이 지금 중국의 그 우려를 과도하게 지금 매기고 있다. 그 중국의 우려를 과도하게 매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FNF가 중국의 우려라면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FNF는 중국에서 지금 MLB 매장이 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리오프닝 수혜를 제대로 보고 있는 반면에 네.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안 보인다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를 지금 이 부분에 나타낸 것 같은데 휠라홀딩스도 이제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더 빠지면 지금 PER은 계속 하락을 하고 매출은 나오는데 주가는 전저점을 깨는 이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이제 여기서 깨면 전저점이 붕괴돼요, 지금. 네. 지금 전저점하고 60개월선이 동시에 걸려 있거든요. 이걸 동시에 붕괴시키면 정말 자체적인 문제가 있거나 숨은 악재가 있거나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보이지가 않는데 그럼 여기가 깨지면 그거죠. 오버슈팅이 아니라 언더슈팅이에요, 지금. 예, 예. 언더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휠라홀딩스는 이렇게 언더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잡아도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계속 그냥 이어서 할게요. 신세계 예. 인터내셔널도 의류업체예요. 이게 그 화장품 업체로 분류가 된 이유는 화장품 매출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화장품 의류로 업종으로 분류가 되어서 비교도 하긴 하는데 예. 신세계 그룹의 원래 해외 패션을 담당하던 업체잖아요. 인터내셔널이 해외에서 메이커를 수입해다가 신세계 백화점에서 파는 업체였는데 BD비치라는 것을 개발해서 그
해내가지고 그 해서 BDB치가 대박이 난 거죠. 근데 지금의 우려는 그거예요. 신세계 백화점은 실적이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실적이 최고치가 나왔고 백화점도 지금 그 받지를 못하는데 예. 백화점 지금 백화점이 연말 소비의 그 적이잖아요. 연말 소비의 어떤 플랫폼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 기대가 되고 있고 맞죠? 지금 연말에 지금 폭발적인 소비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지금? 네네. 회식도 그렇고 폭발적인 소비가 일어나서 신세계는 지금 최고 실적을 찍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연말 2021년 12월 달 실적까지 나오면 역사상 최고치의 실적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고 신세계의 실적을 주도한 게 결국에 해외 패션이에요. 해외 패션인데 그래서 그 부분이 나쁘지가 않죠.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나쁘지가 않은데 지금의 우려는 얘도 중국의 우려예요. 얘는 뭐냐면 BDB치가 잘 돼야 되는데 BDB치가 중국 시장 때문에 지금 BDB치가 안 됐어요. 예. 그리고 중국 시장 때문에 안 된 것뿐만 아니라 BDB치가 제 생각에는 제일 뜬 정점에서 약간 지나갔어요. 그 뒤에 내놓은 게 뭐였죠? 그 뒤에 뽀아레랑 스위스 퍼펙션이라고 최고급 화장품 라인을 내놨는데 지금 그 최고급 화장품 라인이 다른 그 외국 메이커들 그걸 뚫고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일단은 그 부분이 있고 그래서 BDB치가 터져야 되는데 BDB치가 원래 그 일명 모찌 클렌징 폼으로 떴잖아요. 페이스 클리어 퍼펙트 예. 클렌징 폼 이거랑 스킨 일루미네이션 이거 두 개로 떴는데 이 당시에 떴을 때가 2020년이거든요. 그 뒤에 한 1, 2년이 지난 시점에서 BDB치의 히트작 두 번째가 없었다. 없었고 지금 이 BDB치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전부 다 고전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고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로컬 메이커에서 브랜드를 내놔버렸는데 라인이 기본적으로 싼 라인도 있고요. 그러니까 에뛰드, 마몽드, 더 페이스샵에 해당되는 라인도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랑 후에 해당되는 초고가 라인업도 있어요. 근데 예. 걔네들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사실 다 면세점에서 팔렸는데 면세점에 문을 닫아버리니까 로컬 브랜드들이 엄청나게 크는 그 시간을 벌어져 버렸어요. BDB치도 대표적으로 면세점 라인에서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네. 근데 면세점이 지금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난 면세점으로 다 가버리고 자기네 나라 그리고 지금 그 사이에 개발을 열심히 해가지고 로컬 브랜드들이 너무 강력해져 버렸어요. 그 부분 때문에 BDB치가 타격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그 사이에 MZ세대 겨냥한 브랜드 로이비가 있었고 한방 스킨케어 브랜드 연작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것조차도 다 코로나19를 맞으면서 주춤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의류업계는 좋아요. 그 컨템포러리 라인이라고 해서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스타일을 해외에서 잘 뽑아가지고 준명품이라고 하죠. 준명품들을 히트를 많이 쳤어요. 그리고 SI 빌리지라고 자체 브랜드 그 온라인 쇼핑몰도 잘 됐어요. 그래서 의류 쪽에서는 커버를 잘 쳤는데 이 지금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BDB치 그리고 연장 이 면세점에서 팔아야 될 이 부분이 완전히 닫혀버린 바람에 그 부분에 타격이 있었던 예, 것 같습니다. 화장품 라인이 안 좋군요.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슨 기대감이 있냐면 면세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네. 여기서 물러설 데는 없다. 그 부분이에요. 호텔 신라도 그러고 지금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까지 차트가 전부 똑같아요. 차트가 전부 똑같아요. 밑으로 지금 음봉이 떨어지면서 저점이 붕괴되고 있거든요. 이건 전부 다 리오프닝 수혜를 기다리고 있는데 면세점은 제일 나중에 풀리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안 돼서 그래요, 지금. 근데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호텔신라, 신세계 인터내셔널까지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전 저점에 다가서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0년 전 저점이 붕괴되면 너무 과도하다. 지금 신세계 인터내셔널, 휠라홀딩스 지금 똑같은 거 아시죠? 두 개 다 60개월 선하고 전 저점이 걸려 있어요. 거기까지 네. 왔거든요. 만약에 60개월 선하고 전 저점이 순간적으로 이탈돼서 언더슈팅이 나온다. 그거는 매수의 기회가 거의 극점이 다다랐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휠라홀딩스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예. 지금 만약에 언더슈팅이 나와서 60개월 선이 살짝 빠진다.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두 종목은 말씀대로 언더슈팅이 나올 경우에 바로 적극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